거부권을 거부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범야권은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고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범행을 자백했으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죠. 임금은 배, 백성은 물과 같으니 성남 민심의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며 사실상 탄핵 가능성까지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 6당 대표와 당선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였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제의 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곧바로 규탄대회에 나선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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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인용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자성어 군주민수를 언급하며 성남 민심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해 사실상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이 독재정권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야권은 대규모 장애 집회를 통해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